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수다는 KB증권의 김관진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섹터나 업종 좀 살펴봐야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지금 현재 쏠리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눈치 보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려면 어디 쪽 언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냐면 다음 주 중순 미국의 FOMC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서야 주가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즉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조금 천천히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셨으면 좋아하는 이런 섹터가 바로 이 5G 관련된 섹터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섹터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이 한 2년 정도를 좀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가도 워낙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상승 쪽으로 좀 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5G 관련된 이런 시선, 뭐 투자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실제 이 5G라는 것은 이 단파 영역입니다. 이렇게 롱파가 되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가는 이런 5G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기지국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5G 폰 왜 어떻게 보면, 나 5G 폰인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5G가 아니라 LTE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기지국 수가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동안 방역 패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느끼실 겁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마스크도 이제 벗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멀지 않았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이런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방역 당국에서는 3월 한 중순 정도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야. 실제 이런 게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미 보여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5G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고 올해도 실적 호조 전망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도 이동통신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다라는 것은 여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대덕전자, 선진시스템, 와이솔, 에스테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이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쉬었는데 자, 그럼 여러 5G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저는 우선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5G 관련된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도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현재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특히 ESS하고 기타 산업의 이런
성장이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 선제적인 이런 설비 투자를 많이 확대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 특히 양적 질적으로 좀 성장이 기대되는 올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쉬웠던 이런 통신 장비 분야의 2022년 이런 전방위적인 투자 회복이 기대되고, 삼성전자와 글로벌 고객사 추가 시에 큰 폭의 외형 성장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전환 배치하고 추가 증축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SS 역시 좀 글로벌 1위사인 플루언서와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작년 중반에 체결됐던 컨테이너 산업 이런 MOU를 통해서 2022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기타 부분의 이런 매출까지도 늘어나면서 이런 본연의 이런 기업들 가치가 상승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흐름들도 여러분들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G 섹터 그중에서도 서진 시스템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